고생스러운 거는 해병대 아니야? 해병대? 그 사실 저희 해병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으며 해병을 죽어도 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하여튼 저는 이렇게 뭐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네, 훈련은 사실 똑같이 다 받아요. 어. 그다음에 시궁창 훈련이라고. 시궁창 훈련은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들어봅시다. 죽도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시궁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최악의 조건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시궁창 속에서? 진짜 시궁창이에요. 아, 그런 것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 이제 보면 막 그 무슨 독이라고 하잖아요. 덩독? 예, 똥독이라고 하잖아요. 다 오르고. 아이고. 예. 그리고 그런 건 뭐예요? 하늘에서 뛰어내려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한 2500m 정도에서 이제 강화훈련이라고 공수훈련을 받아요. 하셨어요? 예, 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탁 바뀌면 이제 개폐가 딱 돼요. 그럼 거기서 비행기 문이? 이제, 예. 비행기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한 명씩 이제 가로 그냥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데 처음에 엔진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들리는데 탁 하늘에 이제 강하를 하게 되면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 되게 고요하게 그래서 와. 그거에 대한 되게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오. 올해도 제가 그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힘들지 않게 얘기를 하네. 힘들게 얘기를 하네. 그건 아니, 너무 얼굴이 너무 편하다 그래요. 해병대는 제대하고 나도 서로 기수 따져서 선후배 따지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훈련도 훈련이지만 실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해병은. 그래서 그 선임들과의 어떤 그 관계.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게 그냥 해병이 끝이 아니라 더 이런 자부심이 갈수록 해가 바뀔 수록 아니 더 근데 생기더라고. 원래 필립 씨가 되게 재밌는 분인데 군복을 입혀놓은 거 갑자기 군복을 제가 아까 복도에서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남자들은 아니 네, 지금 뭐